그 한국과 서양 문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소사님 좀 궁금한데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7000년 전, 이제 우리가 그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사이를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농경 생활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문명이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명은 이제 그로부터 약 한 2000년 뒤에 여러 도시 국가들을 이루는 어떤 뛰어난 문명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 시대인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갑작스럽게 또 앞선 문명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의 주인은 수메르인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주인인 수메르인들은 바로 이 후두부가 평평하고 그다음에 검은 머리, 검은 머리를 가진 인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형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의 특징은 전형적인 아시아인들의 풍모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점토판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안샨으로부터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출원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메르 말로 안은 하늘을 말하고 샨은 예, 산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궁 문명의 어떤 중심지였던 이 천상과 그러니까 하늘산이니까 천상과 동일한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메르 연구가의 어떤 대가인 이 크레머 박사는 이 수메르인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 역사를 모르는 이제 그는 단지 수메르인들이 동쪽에 왔다라고만 말할 뿐인데 이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황국의 12 연방 국가에서의 수메리국이 바로 수메르인들의 어떤 그 문명을 연 그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 천산을 중심으로 남북이 오말리고 동서가 이말리.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서남쪽 지방에 우르국하고 수메르국이 있었으니까 그게 수메르국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란의 산악지대를 넘어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그게 4대 문명이라고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됐죠. 근데 요 언어가 똑같잖아요. 수메르랑 수메르랑.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분석하면 다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수메르 민족 예, 어떤 최고 통치자를 아까 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이 환인의 인과 똑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또 이제 신선 계보를 논한 청학집에 보면은 그 동방 신선 문화의 조상 자리에 환인을 언급한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결국 선문하고 영생을 얘기하는데 그 원조가 우리 환국의 환인이라는 걸 알면 이게 얼마나 또 오히려 포용할수록 더 크게 깨침이 있을 건데, 그죠? 아까 그 안이라고 하는 게 하늘인데, 그건 둥근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수메르인들은 우주를 안키라고 표현했는데, 안은 둥근 하늘이라는 뜻이고, 키는 그 네모난 평평한 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동방신교의 천원 지방사상하고 일치하니까, 그건 소름 끼치는 거죠. 그 수메르 언어가 그 한국어와 똑같이 어근의 접사가 붙는 교차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수메르인은 술을 세거나 샘을 할 때 육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동양의 육식갑자와 사상적 배경이 동일하다는 그렇죠. 것을 증거하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수메르인이 상투를 틀었다는 겁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메르와 수메르국의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거죠. 신교 문화에 영향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씨름도 즐기고 이들이 순장도 하고 이들이 또 결혼 전에 신부 집에 함까지 지고 갔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이거. 근데 진짜 아, 역사에 진짜. 대한 정말 그 명언은 사필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우리 편이고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는 것이 결국 진실된 고대 문명은 더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발굴을 하다 보면 그렇지. 뒤에서야 더 고대 문명이 더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20세기 말에 그래도 나타나준 게 감사한 일이고 결국 세상의 그 사필귀정 역사의 신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견되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을 기다린다 아까 말한 충신들을 기다리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도 좀 살아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드러나는 시간도 또 그때 좀 필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